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8월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2%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징검다리 휴장을 앞두고 변동성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자민당 선거 이후로 엔화의 향방, 차이나 플레이 지속 여부 등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신세계건설이 자발적 상장 폐지를 추진합니다. 최대 주주인 이마트는 잔여 지분 전량에 대한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책임 경영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신속한 사업을 재편함으로써 경영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물류 자동화 시스템 및 로봇 솔루션 전문기업 제닉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초과한 4만 원에 확정이 됐는데 지금 시각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약 48%가량 오른 5만 9천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30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고점 부담감이 지배적이었던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결국 이 3대 지수 중에 다우 지수만이 오름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새로 썼는데요. 가장 먼저 이날 발표됐었던 이 지표들은 모두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8월 PC 가격 지수 그리고 9월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 계속해서 선방을 해준 가운데 이 기술주, 특히 반도체주들이 숨고르기 장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어내려줬는데요. 가장 먼저 중국이 자국 업체 엔비디아의 AI 칩 대신에 이 자국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2% 이상 하락, 시가총액이 또다시 3조 달러 미만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또 한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KT가 마이크로소프트와 4억 5천만 달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또 한국형 AI를 새로 개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 KT AI 관련 테마가 강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오늘 3분기에 드디어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 일본 총리 선거와 중국 증시의 상승폭 반납에 계속해서 0.8% 이상 낙폭 기록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마찬가지로 0.63% 현재 파란불 켜주면서 내리막길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시각 2633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 전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세를 보여줬지만요.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이를 내리눌렀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다시 3거래일 만에 현재 매도 우위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지금 이 시각 개인과 기관은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0.67%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770선이 무너졌고요. 전거래일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은 단 5조 원대에 그쳤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거래 대금 현황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닥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현재 매물 토해내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오늘 코스닥 시장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 지수가 9월의 마지막 거래일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마리화나 관련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미국 대선이 어느덧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가 경합주 6곳에서 앞서고 있다는 또 여론조사 결과가 새롭게 나왔네요. 해리스 후보가 우위를 정한 경합주 6곳에는 이 네바다주와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마지막으로 펜실베니아가 꼽혔는데요. 특히 펜실베니아와 네바다는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가 오차범위 밖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그런 경합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어떤 종목에 특히 주목해볼지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해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대다수의 종목들이 떨어지는데 뭐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일단 반도체가 제일 많이 흔들리고 있죠. 개수로는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자,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시장은 한 달 이상 올라간 적이 한 번밖에 없다. 올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저항대로 올라왔고 나스닥이 역사적인 신고점 나스닥을 강하게 돌파하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조정받는 것도 괜찮다. 그게 정상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장이 그러면 조정이 시작되느냐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못 넘어가니까 지금 뭐가 지금 떨어져요? IT 섹터들이 많이는 안 빠져요. 뭐 5% 이상 빠지는 거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1, 2% 빠지는 건 많이 보이죠. 거의 뭐 지금 여기 제가 관심 종목으로 IT만 모아놓은 거 100개 중에 올라가는 거 10개, 90개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100개 중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 하락폭이 0.5%, 뭐 1.6%, 뭐 1.5% 이 정도가 대부분이고 뭐 몇몇 종목들이 한 뭐 2% 이상 떨어지는 이제 IT인데 그 IT는 왜 떨어지느냐 분명 전날까지 좋은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도 마찬가지 믿지 말라 그랬죠. 뉴스랑 상관이 없습니다. 나스닥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 얘기는 지난주 많이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자 나스닥 요거 2% 3%만 올라가면 전고점 돌파거든요. 근데 아직 안 넘어갔어요. 넘어가려면 그냥 발 한 번만 딱 뻗으면 되는데 뭐 당장 넘어갈 건지 안 넘어갈 건지 그냥 그 의도만 보면 됩니다. 결국은 넘어갈 건데 지금도 맛만 먹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일부러 안 가는 것 같아요. 일부러 얘네들도. 그 일부러 안 가고 밀렸다가 갈 건지 그냥 갈 건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아직 조정의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얘가 조정받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독감 걸린다 그랬죠. 쟤네들은 감기 걸려도 우리는 독감 걸리니까. 그래서 그 만약에 미국장이 나스닥이 조정을 한 2% 이상 받게 된다. 그러면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주식은 뭐냐? IT. 나스닥이니까 그렇죠? 나스닥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조정받으면 우리나라 IT가 가장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 타격을 받는다 그래도 결국은 올라가요. 결국은.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시장이 급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지준율 인하로 유동성 공급을 하더라고 뭐 190조 푼다 그러죠. 미국도 금리 인하를 시행을 했고 계속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이고 미 대선 이후에서도 돈을 풀어댈 겁니다. 왜 미국은 잘 사니까 돈이 남아도니까 열심히 복지 정책에다 풀든 건설에다 풀든 항만에다 풀든 우크라이나 재건에다가 풀든 하여튼 돈을 풀겠죠. 미국은 돈을 막 풀어대는 그런 확장 정책을 펼칠 거라서 미국 주식은 좋아요. 근데 조정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장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결국은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따라갈 텐데 얘네들이 흔드는 척을 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난리부르스를 치면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지난주에 이미 했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미국 시장 조정받느냐 아직 조정 시그널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음봉역이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되고 있냐면 종목들이 개수만 따지면 1,000개 가까이가 빠집니다. 코스닥 1,140개. 점점 늘어나네요.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940개까지 봤었는데 지금 1,140개 빠지고요.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왜 미국이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그냥 휴를 앞두고 그냥 박스권 장세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폭락 안 나옵니다. 폭락은 안 나오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자 코스피, 코스닥. 여러분들이 오늘 장 열리기 전에 아 우리나라 시장은 폭등할 거라고 만약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면 정말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 미국이 폭등이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수로 폭등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우리나라 시장 장 열리기 전부터. 우리가 이제 뭐 그 권투 시합이나 아니면 태권도나 뭔가 그 상대방의 기에 눌리면 시작도 하기도 전에 이미 기에 눌리면 진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시작서부터 요 모양이 예정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급락은 안 하는데 슬슬슬 내려가는 왜 미국이 급등이 없었잖아요. 다우존스 나스닥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3% 이상 폭등 나왔습니까? 아니죠. 혼조세 마감이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지금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건 아직 모르겠는데 힘이 조금 그렇죠?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 근데 조정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이번 주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이 한 2% 이상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매도 하는 애들이 땡큐하고 이때다 싶어갖고 종목들 흔들 텐데 우리나라 지수를 흔드는데 1등 공식은 누굽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그래서 지수가 흔들리면 걔네들이 실적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주 기사 봐봐요. 뭐 인공지능, 뭐 거품론 다 뻥이었다, 다 좋다. 실적 무지하게 좋다. 마이크론 실적 봐봐요. 엄청 좋죠? 그러니까 좋다니까요. 왜 좋은데 왜 떨어지느냐? 우리나라 장이니까. 지수를 흔들기 위해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괴롭혀야 되니까.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는 실적은 좋은데 왜 IT가 안 가나요? 다 지난주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안 가는 이유는 나스닥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박스권으로 미국 시장이 못 올라가니까 코스피도 이렇고 나스닥도 이렇고 아주 정상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정 2% 이상 나오게 되면 그렇죠? 얘네들은 땡큐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싫어하겠지만 요요요 떨어지기를 바라는 뭐 풋옵션쟁이들 그러니까 세력들 얘기하는 겁니다. 풋옵션을 갖고 있는 선물 매도 친 애들, 그다음에 공매도 친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이때다 싶어갖고 밑으로 흔들겠죠. 근데 IT는 흔들리는데 근데 이게 흔들려도 미국 시장이 폭락이 안 나와서 저점이 깨져갖고 뭐 8월 5일 처음 이런 식으로 이상한 흐름들은 이건 비정상이고요. 근데 만약 저게 또 나온다라 그러면 그냥 그 세력들의 의도대로 그냥 흔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흔들면 이게 사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비정상적이라 흔들 때는 강하게 흔들고 올라갈 때는 잘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틈바구니에서 결국 움직이는 건 테마주들이 잘 갑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뚜껑 열어보니까 반도체가 죄다 약세고 좀 더 강한 그러니까 그나마 좀 강한 쪽은 일부 해운주들 일부 해운주하고 지금 뭐 항만 지금 뭐 파업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바이든 정부에서 개입 안 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운주 그것 때문에 이제 사료주하고 해운주하고 이쪽이 전날도 강했고 오늘도 아침은 조금 일부만 강합니다. 전부 다 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 메타에서 저커버그가 무슨 안경 썼는데 그게 일단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기대감 뭐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그쪽 자이언트 스텝이나 맥스트 여전히 좀 강한 게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도 일부만 강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조리 강한 쪽은 별로 보이질 않아요. 일부만 2차 전지 장비라든지 전고체도 마찬가지. 대부분은 빠지는데 한두 개는 올라가고 그래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 대부분은 떨어지는데 뭐 아까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쪽 하나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별로. 그리고 제약주들도 진메트릭스라든지 뭐 일부만 움직이고 나머지들은 좀 별로.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니까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막 되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좋은 느낌은 확실히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이럴 때는 테마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에 실리고 어느 정도 조정받아 있고 바닥에 있는 그리고 이미 올라간 것도 없는 완전 바닥에 있는 애들은 떨어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박스권 테마 장세는 지지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한데 뭐 반도체 장비주 전날까지 강했던 뭐 CX의 유리기판이 뭐 얘네들이 올라가겠어요. 나스닥이 올라오기 전에서 2% 3% 상승하기 전에서는 얘네들은 힘이 없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안 가고 걔네들이 빠지니까 지수는 급락을 시키면 안 되니까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테마주 쪽으로 움직임들이 계속 힘이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IT를 움직여야 될 힘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2차 전지로 움직이면 2차 전지만 움직이고 그럴 텐데 2차 전지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코프로 머티 빼고 그다음에 아까 대성 하이텍 뭐 요거 빼고 뭐 원준 뭐 이거 2%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빼고 LG에너지솔루션 2.6% 이거 빼고 나머지들은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잡주 테마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장에서 다시 흔들렸다가 잡주 테마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내일은 우리나라 휴장이지만 또 수요일 날에 또 잡주 테마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흔들린다 그래서 다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 위주로 대응하는 게 일단은 유리하다. 이유는 미국이 나스닥이 폭등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주 장세입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다 같이 짚어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초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미 대선, 그중에서도 우위를 점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해리스 관련주, 그중에서 오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우리바이오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바이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도록 할게요. 현재 0.3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4,725원 선에 거래 중인 우리바이오. 전문가님, 오늘 우리바이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볼까요? 자, 마리아나 관련주로 우리바이오가 그쪽에서 대장이었죠. 지금도 대장격으로 있는데 일단 거래량이 마음에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IT도 안 가고 2차전지도 안 가고 그것도 제약주가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테마주 쪽으로 이제 돌 텐데 제일 만만한 게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쪽인데 지금 경합을 했는데 뭐 6곳 중에서 이제 경합지 중에서 중요 경합지 중에서 지금 해리스 쪽이 앞선다는 거. 특히 펜실베니아 이쪽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거기를 먹는 쪽이 이제 거의 우승, 그러니까 우승이 아니죠.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지금 기사들이 그렇게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요 경합지에서 한 5곳 중에서도 한 3-4곳 정도 3-4곳 정도를 앞서면 거의 당선 가능성이 확실시 된다는 뭐 그런 이제 통계가 있다고 하니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해리스 쪽이 앞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관련주들이 다시 또 불을 뿜을 때가 됐죠. 불을 뿜을 때가 됐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틀을 이번 주 징검다리로 휴장인데 미국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를 안 하면 그럼 결국 걔네들도 테마주들만 움직이기 좋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기술주가 힘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나스닥이 못 넘어가니까. 근데 지금 봐서는 살살살 그러니까 2% 마이너스 떨어지는 것만 나오면 나스닥은 일단 기술주들은 모든 뭐 테슬라가 됐든 그다음에 뭐 애플이 됐든 구글이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조정받기 딱 좋은 모양이거든. 딱 2%만 빠지면 나스닥이. 근데 그렇게 되면은 걔네들도 그러니까 미국장 여전히 강합니다.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긴 하겠지만 걔네들이 조정받을 때 걔네들도 테마주를 움직여야 될 텐데 미국은 그쪽 나라들의 대선이잖아요. 그럼 그쪽 테마주가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걔네 뭐냐 미국 시장이 이제 조정받는 시간을 나오게 되면 IT는 떨어질 거고 미국에 또 테슬라도 좀 좋은 얘기 계속 나왔죠. 전날까지 뭐 실적 3분기 괜찮다부터 해가지고 뭐 중국 전기차 그 관세 유럽도 미국도 부과한다고. 근데 또 부과하게 되면 또 중국에서도 10월 1일 날에 희토류 저 무기화한다고 또 난리 칠 겁니다. 10월 1일 날에도 기사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유화 무슨 뭐 저 기사 찾으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걸로 인해서 걔네들이 좀 주춤하게 되면 결국은 대선 쪽으로 얘기가 쏠릴 수가 있겠죠. 차트가 이뻐서 그래요. 차트가 이뻐서 오늘 우리바이오 가지고 나왔는데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수가 이렇게 찌글찌글할 때는 테마주가 좋다라는 요점 정리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바이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오늘장에서 IT와 2차전지, 제약바이오 모두 부진한 가운데 그래도 이 미 대선 테마주, 그중에서도 해리스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 매수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 표적 종목 현재 상황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9월 23일과 24일 시젠. 매수가는 동일하게 25,15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나란히 5%의 상승률 기록해주면서 목표가 달성에 완벽하게 성공했고요. 또 9월 25일과 26일 오성 첨단 소재. 매수가는 각각 25일은 2,140원, 26일은 2,1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0.23%의 상승률, 또 이어서 26일에는 1.67%의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9월 27일 액세스바이오 6,470원 선에 짚어주셨죠. 0.9%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이렇게 전 종목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표적 종목 상황들 다 같이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지난 주인공이었던 이 엑세스 바이오, 오늘장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해볼지 추가 대응 전략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장의 주인공이죠. 이 계속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난주 엑세스 바이오 드렸었는데 이게 코로나, 그다음에 코로나 진단키트, 그다음에 엠폭스 진단키트 관련주잖아요. 어제도 기사를 오늘도 아침에도 제가 봤지만 엠폭스 쪽으로 국내 이제 확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기사가 어제 하나 떴는데 병원에서 확진자로 의심이 됐는데 일단은 다 받지 않았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진료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사에서는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금 상황에서 엠폭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병이 되게 되면 병원들이 다 거부를 하는데 과연 이게 그럼 맞는 거냐? 뭐 이런 이제 댓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엠폭스에 걸리든 엠폭스 굉장히 아픕니다. 걸리면 뭐 고통 수준이 장난 아니래요. 어쨌든 이게 막 그 손에 이렇게 뭐 둥글둥글둥글하게 무슨 피부병처럼 이렇게 구슬같이 막 이런 것들 막 나는 이제 그런 질병인데 이게 심각하면 사망에도 이르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나 이제 진료를 아예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그런 나라들에서나 이제 사망 환자가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처럼 이 정도 어느 정도 치료가 좀 되는 이런 나라에서는 사망까지는 안 나오는 이제 그런 질병을 알고 있는데 걸리면 굉장히 아프답니다. 근데 지금 국내에서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 그 엠폭스 환자로 의심은 되는데 병원들이 다들 거부 기사만 나오고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진료를 아마도 못 받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 뭐 누가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그 국민들의 그 뭐죠 불안감이 굉장히 증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병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뭔가 뭐 근데 엠폭스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상황들이 근데 뭐 병원들이 국민들을 뭐 일부러 뭐 그 사지로 내모는 건 아니고 병원들도 사정을 들어보면 의사가 없는데 받으면 뭐 할 겁니까? 뭐 병원에서 뭐 응급실에다가 다 거기다 넣어놓으면 뭐 의사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다라는 건데 그래요. 어쨌든 기사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WHO에서는 계속 확진자들 증가하고 있는 추이라고 하고 전 세계 여행들을 다들 많이 다니죠, 그렇죠? 이거를 확산을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엠폭스도 마찬가지고 막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행기 못 다니는 게 막아버리고 그다음에 물류 다 막아야 됩니다. 배 못 다니는 게 막아버리고 해외 배송 다 막아버리고 비행기 못 다니는 게 다 막아버리고 배도 막아버리고 그다음에 버스 지하철 다 막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못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코로나 때도 지하철 다 다니고 버스 다니고 그렇죠? 다 출퇴근도 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좀 다른 거는 이제 의료 체계가 지금 많이 열악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뭐 이런 사태들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해외 여행은 다닐 거고 해외 배송도 올 거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이슈가 또 나올 거고 또 국내 확진자 10명만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해도 그다음에 병원 갔더니 다들 거부를 하고 의사가 없으니까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뉴스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화두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엑세스 바이오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바닥에 있습니다. 뭐 코로나가 됐든 엠폭스가 됐든 뭐 때가 되면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뭐 뉴스가 돼도 되고 뭐 여기 들어왔던 애들이 올리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엠폭스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진매트릭스가 이 거래일 전에 상한가를 갔다가 전 거래일 금요일 날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강하게 움직입니다. 다 이렇게 생겼죠. 근데 얘는 엠폭스로 움직인 거 아니고 다른 쪽으로 움직였는데 얘도 엠폭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진매트릭스. 근데 이게 이렇게 돼갖고 쭉쭉쭉 올라가거나 미코바이오메드. 이것도 바닥에 있던 마찬가지 이런 애들도 다 그 코로나 진단키트나 엠폭스 관련주로 엮여있는 애들인데 얘 올라가다가 이제 넘어갈 때 이제 그런 얘기들 지금 국내도 확진자들이 지금 증가 추이에 있다. 근데 병원에서는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뭐 불안하다 이런 기사 나오면 얘네들은 열심히 위로 아마 땡겨 올릴 겁니다. 이거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쪽 관련주들은 올 겨울이나 지금 의료 이 사태가 그러니까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항상 이쪽은 이슈가 될 수 있는 쪽이라서. 그리고 지금 지수가 떨어져도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나 떨어지는 거지 엑세스바이오처럼 이렇게 바닥 있는 애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또다시 급등하기 위해서 또 상승장을 위해서 조정받아도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살짝 조정받을지 말지 고민하는 자리이지 하락장으로 내려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 테마주들은 건재합니다. 어차피 조정받으면 올라가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미국 시장이 근데 살짝 감기 들어서 조정받으면 우리나라는 타격받을 게 뻔합니다. 어디? 반도체. 나스닥이 조정받으면 그쪽이고 얘는 반도체 아니잖아요. SS바이오. 그래서 테마주는 괜찮다는 얘기. 그래서 오히려 저기 진메트릭스하고 미코바이오메드 상한가 들어가는지 잘 지켜보고 있다가 혹시나 걔들이 상한가 들어가게 되면 추가 매수해도 돼요. 이래저래 올 겨울에는 어쨌든 코로나든 뭐 독감 환자든 뭔가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얘기하고 자 급등명주 종목 대봉 LS로 가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그러니까 전날 이제 한번 흔들렸는데 잘 안 빠지네요. 이게 이제 그 블루엠텍이 뭐 위고비의 유통량을 뭐 60%를 뭐 담당한다고 하면서 이게 갑자기 또 급등을 하고 고가를 지금 돌파를 한 것 같죠? 돌파할 것 같아요. 거래량 봐서는. 그래서 이쪽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뭐 샤페론이나 대봉 LS나 조정받았다가 얘네들도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이미 많이 올라갔으니까 신규 매수는 안 되고요.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만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봉 LS 86.2% 그냥 조금 남겨놓은 것만 가져가시고 비중이 아직도 많으면 불안하면 팔고 안 불안한 거는 뭐 본인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면 되는데 저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원래 조정 받아야 돼요. 조정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것뿐이요. 제 때문에. 저 블루엠텍 때문에 안 받는 것뿐. 자 다음은 한미약품. 한미약품도 비만치료제로도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대형주인데요. CDMO 관련주, 생물보안법 관련주. 뭐 조정 받아도 다시 또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재미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뭐 알테오젤,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유한양행 이런 애들은 너무너무 많이 올라갔고 덜 올라가는 쪽은 한미약품, 셀트리온 이런 쪽입니다. 자 다음은 샤페론. 샤페론 얘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조정받고 있네요. 근데 조정받아도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고비 우리나라 들어오고 나서 판매량들이 괜찮을 거라서 왜냐면 우리나라도 건강에 대해서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데 좋다 그랬죠. 심지어 유럽 그 학회에서는 심장 질환 학회에서는 뭐 젊은의 비약처럼 그러니까 기사도 그렇게 썼어요. 젊은의 묘약이라고. 어쨌든 이게 이제 노화를 낮추는 건지 되돌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낮추는 효과로 물질로 나왔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미에 관심이 있는 또 우리나라는 뭐 건강에도 관심이 있지만. 80kg에 있는 사람이 68kg로 크게 노력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거 이후에서는 또 알약까지 개발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10월달 이후에서도 계속 나올 거라서 조정받으면 또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정 중. 자 다음은 한국 BNC. 자 이것도 비만치료제 한국 BNC. 지수가 이래서 그런데 뭐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뭐 많이 올라간 건 없지만 살짝 조정받네요. 그래 비중 줄여서 가져가는 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오성첨단 소재. 뭐 지난주도 추천했었지만 원래 최초의 추천은 이때 이날이었죠. 9월 10일 날 이때 당시에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한번 움직여서 20%대 수익이 났었는데 오늘 이제 드릴 우리바이오가 움직이면. 얘가 따라 움직이고 이런 현상들을 보였으니까 오늘 우리바이오 잘 보세요. 우리바이오가 확 튀면 얘가 움직이는데 뭐 대선 11월 달에 있지만 이제 10월 달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 이제 한 달 안에 뭔가 경업주들이 마지막 휘날레를 펼치겠죠. 대선 이후에서의 정책의 방향은 그때 봐야 되지만 그 전에 움직이면 한번 팔아주세요. 지금은 요 세력들이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미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애들이 들어와서 뭐 하겠어요. 들어왔으니까 때가 되면 한번 들어올리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깨고 움직일 거냐 지금 움직일 거냐
아마 눈치는 보고 있을 텐데 우리 바이오가 움직이면 얘네들도 어차피 여기저기 동호회에서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바이오가 움직이면 들어와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바이오의 그 방향을 보면서 뭐 추가 매수를 하든 신규 매수를 하든 하는 거는 좋아 보입니다. 지금 전저점 자리 지지하고 있는 중. 자 다음은 현대약품. 낙태법 지지 관련주로 그때 당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해리스 관련주 쪽으로 들었던 건데 이제 거의 전저점까지 다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 다 뱉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뉴스 보고 쫓아갔던 사람들만 지금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쫓아가면 안 되게 조정받으면 이런 자리에서는 물론 이쪽보다는 먼저 마리아나 관련주가 먼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막 20% 30% 막 상한가가 막 폭등하고 그러면 이쪽이 그 다음에서는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돼도 돼요. 현대약품이 상한가를 가면 그때에서 우리바이오라든지 오성첨단소재가 움직일 수 있고 어쨌든 순서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헤리스 테마로 이쪽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쪽이니까 일단은 다 거래 실리고 전저점 지지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이제는 다시 또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자 다음은 명문제약. 이것도 마찬가지죠. 낙태법 지지 관련주 쪽으로 얘는 좀 덜 빠졌으니까 얘가 우리바이오 같죠. 올라갔다가 좀 덜 빠진 많이 빠진 놈은 오성첨단소재. 현대약품은 오성첨단소재처럼 떨어져 있고 일단 여기까지 전저점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고 좀 두고 봐야죠. 이것도 움직일 때 봐야 됩니다. 명문제약은 거래량이 없어요. 명문제약은 거래량이 없고 오히려 매매하는 쪽으로는 현대약품이 좀 더 매매하는 데는 물량이 있어서 팔기도 편하고 뭐 급등 쪽으로 본다면 뭐 거래 실린 거마다 틀리지만 어쨌든 둘 다 조만간에 다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미 고점에서 다들 조심하라고 했고 한번 수익 실현했으면 이제 바닥에서 다시 모양 만들면 그때 다시 보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우리바이오 가겠습니다. 자 지수가 지금 슬슬슬 밀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장이 급등이 안 나오면 밀린다 그랬죠. 근데 미국시장 아직 조정식은 안 나왔지만 오늘 밤에 2% 빠지면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하루 쉽니다. 타격이 좀 더 적게 했죠. 그러니까 빠질 거면 차라리 오늘 밤에 빠져주는 게 좋아요. 미국장은. 그래야 우리나라 미국이 2% 빠진다고 뭐 그 다음 날에 또 2% 빠지겠어. 2% 빠지면 그때부터는 뭐 조금 반등주름 쳐거나 살살 빠지겠죠. 근데 빠질 거면 우리나라 휴장일 때 빠져주는 게 좋긴 좋은데 근데 조정받으면 미국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조정받을 때 미국도 기술주들이 조정받겠지 테마주들은 건재할 거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분차트 내에서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4,700원을 봤었는데 어차피 4,700원이나 4,720원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현재 가격 4,720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요것이 일단 여기는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돼요. 이 전저점까지 내려오면 안 돼요. 전저점까지 내려오게 되면 또 무거워집니다. 근데 그쪽으로 내려오니까 분할로 매수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이 전저점을 보고 여기서 한번 사고 왜냐면 안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게 한번 움직일 때 강하게 갈 때가 됐어요. 지금 한번 움직일 때 이렇게 한 번씩 세게 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매직거래량도 양호하고 그래서 이놈이 가야지만 지금 20원에 들어오고 있죠. 이놈이 가야 오성첨단소재도 움직이고 그리고 해리스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지금 느낌이 IT도 안 가고 2차전지도 안 가고 제약주도 안 간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올라가기 싫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순환매가 멈추고 이런다 그러면 테마주 쪽으로 이런 정치 테마주를 움직이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바이오 해리스 테마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우리바이오 매수가는 4,720원 선에 만나봤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이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한지 문의 주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세 가지 갖춰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랜만에 나와준 종목이네요. 카페24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 매수가가 44,000원에 그리고 20%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약 0.17% 올라서게 되면서 3만 원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카페24 아무래도 매수 단가가 다소 있으시다 보니까 참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카페24는 현재 위치에서는 흔들림도 없고 그냥 가지고 있는 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차트를 보면 지금 IT가 흔들리고 제약주도 뭐 흔들리는 건 아니네요. 제약주는 흔들리지는 않지만 그냥 막 강하지는 않고 오늘 그러니까 대형주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뭐 유한양의 리가켐바이오, 뭐 종근당, 녹십자 뭐 이런 애들 급등이 없죠. 2차 전지도 일부만 좀 움직이고 나머지들 급등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이런 애들, 그러니까 테마주들 이것도 시가총액이 작진 않아요. 많이 올라가서. 자, 이거 처음 상담했을 때가 언제지 기억 안 나는데 작년에도 상담했고 재작년에도 한번 상담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완전히 차트가 달렸어요. 바닥에 있었는데 워낙 거래 실리고 급등한 때 여기서 상담할 때에서도 이거 작전주다. 세력주 작전주다 해갖고 많이 올라왔죠. 뭐 유튜브 이슈 때문에 또 많이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많이 떠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게 갖고 있는 데는 좀 안전합니다. 근데 매수 가격이 44,000원. 뭐 가격이 좀 바뀌었나 봐요. 지금 역사 그렇죠. 이 뒤쪽에 저쪽에서 물렸군요. 그러면 쫙 뒤에 보면 뭐 길게 봐야죠 뭐. 여기 그 가격에서 물렸으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들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고 지금 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폭삭 무너지거나 급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IT가 뭐 초폭등을 한다든지 제약주가 초폭등한다든지 그러면 그쪽으로 매수가 몰려서 이런 애들이 안 갈 텐데 지금 장은 일단은 그 개인들이 많이 보는 그런 주도 섹터들 그런 쪽들이 안 가기 때문에 이제 사이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뭐 급장장 뭐 4만 원 쪽으로 급등하는 건 안 보여. 거래량이 없죠. 지금 당장 반등주 움직이는 건 3만 5천 원 봅니다. 3만 5천 원까지 반등을 보면서 굳이 여기서는 손절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라다이스 오랜만에 들어와 있네요. 현재 매수가가 12,000원 그리고 30%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오늘 좀 진입을 하셨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난 7월 이전부터 좀 진입을 하셨을 가능성 비춰집니다. 현재 이 시각 2.24% 좋은 출발 보여주게 되면서 현재 12,32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파라다이스. 과연 지금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수익 실현을 해볼지 아니면 더 가져갈지 지금 바로 여쭤보고 올게요. 자, 매수 단가를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 매수 단가가 아주 싸지는 않아요. 그냥 여기서 일단 여기 돌파해서 들어가셨나? 일단 거래 실리고 양봉이 나오니까 좋긴 좋은데 13,000원에서는 걸릴 거 생각하고요. 뭐 조정받아도 다시 땅굴 팔 것 같지는 않아요. 12,000원에서는 다시 팔 수 있는 기회는 주니까 본전치기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000원 정도 올라가면 한 절반을 파시고 나머지는 뭐 욕심내고 더 가져가도 되는데 지금 시장이 뭐 강하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 박스권의 움직임이니까 오르다 내리다 오르다 내리다 이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뭐 올라가면은 나머지 절반 이하로 욕심을 내면 되고 다시 팔았는데 13,000원 부근에서 팔았는데 다시 얘가 또로롱 내려서 11,000원 내려간다. 이번에는 좀 단가를 낮춰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매매를 하세요. 지수가 폭등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도 매매하는 대응이 지금 유리하니까 이거는 13,000원에서 절반 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이 삼성중공업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6,500원에 100% 유일하게 들고 계신 종목인데요. 지금 바로 저희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봐야겠죠. 0.8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만 9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삼성중공업. 그래도 매수 위치가 워낙 좋으시다 보니까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볼지 지금 바로 여쭤보고 올게요. 자, 이번 스타일은 6,500원에서 지금 끌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단타 칠 거였으면 이미 벌써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한 10번은 사고 팔고 했을 텐데 6,500원에서 사고 팔고 있으면 단가가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계속 들고 가는 거거든요, 이분은. 6,500원이면은 요긴데 2020년도. 그렇죠? 이때 감자 맞고 그러니까 유상증자 감자 이렇게 두 개 떨어졌을 때 제가 이때 당시 이걸로 추천했다가 여기서 감자 맞고 그래서 뭐 한 달이 안 됐어요. 한 달이 안 됐는데 수익으로 바뀌길래 장기로 가져가면은 올라가겠지만 차트를 봐서는 워낙 바닥에 있고 그때 당시도 뭐 조선업황들이 점점 돌아선다 뭐 좋은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슬슬 이제 나올 때쯤 그래서 여기서 2021년도에 다른 애들은 다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2차 전지 엄청 많이 올라갔고 IT도 많이 올라갔고 우리나라는 2022년도 고점 치고 박살난 거죠. 그래서 순환매로 예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추천했던 때가 있는데 아마 그때에서 사셨던 분인 것 같기도 하고 6,500원 단가 보니까 딱 거기서 제가 추천하다가 물렸다가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 안에 수익 나갔고 한 번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사는 거 아니면 장기 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는요. 그 가격대라면 요 추세 있죠. 9,000원 안 깨지면 그냥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조정을 들어오지만 9,000원 안 깨지면 조정이 여기 들어오다가 다시 넘어가면서 추세 상승하면서 미국은 돈을 풀었고 중국도 이번에 돈을 푼다 그랬고 그리고 금리 인하도 미국은 하고 있고 그러면 아직 시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선주들도 올라갈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도 미국장도 뭐 올해 뭐 내년 계속 올라갈 금리 인하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욕심내셔도 된다. 그 가격에서는.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으니까 한 1, 2주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것만 보유만 어차피 비중 100%니까 사지도 못하겠네요.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장의 주인공이죠. 지금 이 시각 우리바이오 현재가 확인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0.64%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주면서 기분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4,740원 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외인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는 코스피 시장 0.5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63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 후반대의 낙폭, 그리고 기아와 현대차는 2%대 파란불 켜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내리누르고 있는 코스닥 시장 0.7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770선이 여전히 무너진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시장이 모두 이 파란불을 장 초반과 이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끌고 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특히 어떤 점에 주목을 해볼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자, 저는 오늘 아침에서 봤던 거는 그래도 시장이 뭔가 흔들면은 하나의 업종이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나 아니면 걔네들이 받쳐주지 않고 살살살 밀리나 요것만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급등이 안 나왔으니까 오늘은 IT가 흔들리겠구나. 근데 그 흔들리는 정도가 세게 나올 거냐 적당히 나올 거냐. 일단 적당입니다. 근데 그 적당히 흔들리면은 그 적당히 흔들리는 흐름들을 어디서 받아줘야 돼요. 뭐 조선주가 받아주든 아니면은 뭐 증권주나 은행주가 받아주든 아니면 지금 요즘에 테슬라가 뭐 3분기 실적이 회복이 되고 있고 뭐 좋은 얘기 나오고 뭐 전기세 관세 뭐 얘기 나오고 전기차 관세 나오고 그러면은 2차 전지가 지난주에 반등이 좀 나왔죠. 그래서 얘네들이 연속적으로 움직여주나? 근데 그게 또 움직이면 또 테마주가 안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아침에 보면서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도 약하고 IT도 약합니다. 그럼 제약주가 받아주는데 제약주도 약해요. 이건 뻔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면 테마주가 움직여요. 근데 그 테마주도 어디가 하나의 그 승기의 깃발을 잡고 휘두르면서 한쪽이 급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뭐 해운주들도 일부만 움직이고 나머지들은 또 안 가고 거기다가 뭐 지금 헤지볼라 뭐 전쟁 이슈가 나왔는데 그럼 전쟁 관련주가 다 급등하느냐고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원전 테마 이슈도 있단 말이죠. 지금 슬로바키아 오늘 그 총리인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뭐 회담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전날 그 젠슨 왕이 원전 해야 된다. 필요하다. 데이터 센터 하려면 전기 부족하다. 또 꼼짝도 안 하죠. 그래서 아침에서 테마주들 움직임들을 계속 아침부터 뉴스 있는 것들을 쳐다봤어요. 근데 다 안 움직이고 지금 꼼짝 말하고 그냥 걔는 있는데 그것도 아예 안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일부는 또 가요. 엠폭스 관련주, 진매트릭스. 물론 엠폭스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간단 말이죠. 블루엠텍도 비만 치료제. 이것도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이 움직이고 그리고 뭐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주. 메타에서 안경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일단 기대감이 높아서 그러니까 일부 테마, 일부 이슈들 그다음에 뭐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도 이슈. 근데 막 그쪽으로 막 몰리면서 막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면 상승장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의 섹터가 몰려서 그쪽은 상승장의 느낌을 줘야 그쪽으로 몰려갖고 다 움직일 텐데 얘네들이 지금 아직 그렇게 막 들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해리스 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뭐 오늘도 아침에 기사 보니까 트럼프 쪽에서 정신 이상자라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기사 나왔는데 그 기사 내용에서는 트럼프가 약간 수세에 몰리는 듯한 느낌이니까 이제 이래저래 막 말을 좀 험하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기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사에서도 해리스 쪽을 계속 손을 들어주는 느낌이 전 느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조금 트럼프보다는 언론 쪽에서도 해리스 쪽을 좀 미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쪽으로 미국에서도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도 10월 달에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장에서는 해리스 관련주 봐야 돼요. 아니 4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미 대선인데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예전에서는 바이든 그때에서 대선 때는 태양광이라도 막 움직였단 말이에요. 막 뜬금없이 막 움직였는데 지금 태양광도 안 움직이고 아무도 안 움직이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대선 이제 한 달 기간 남았는데 그런 새로운 게 움직인 것보다는 기존에 움직이는 것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바이오, 오성찬 전서재 이쪽을 얘기했던 건데 하여튼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거래량 실린 쪽들은 잘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거로 마무리를 하고 자 여러분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수요일 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그렇다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징검다리 휴일을 앞두고 우리 시장 박스권 안에서 박스권 장세에 갇힌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박스권 안에서 테마주 장세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이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 종목이죠. 마리화나의 대표격 우리바이오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휴장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는 가족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지인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수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